영상 끊었습니다. 1758년이네. 시간 안에 세계정복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초과해서는 정보할 수 있긴 하겠다. 캠페인 엔딩을 보겠다. 그죠? 시간 안에는 보긴 좀 힘들 것 같아. 시간 안에 모든 세계를 정복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이맘 재무성 굉장히 좋네. 뷰르텐베르크 폭동 일어났고요. 여섯 탄 남았네. 똑같이 여섯 탄이구나. 브뤼셀이 지금 네덜란드한테 점령당해버렸네요. 원래 오스만한테 내가 준 땅이었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라인 지방하고 뷰르텐베르크 반란인데. 자, 얘들은 여기로 가고 다음 턴에 네덜란드하고 승부란 봤으면 좋겠어. 지금 뭐 자동 전투만 잘 풀리면 다음 턴에 그냥 한 번에 네덜란드들을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안드보는 게임 재밌어요? 방송이 좀 어떤가 재밌나요? 다들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부답으로 보시니까. 에, 좀 재밌냐고. 볼만하다고. 뷰르텐베르크의 반란이고요. 라인의 폭동이 일어났고 자, 튀니스에는 환부대 만들어줍니다. 그 모로코의 환부대. 얘들은 인도로 보낸 애들입니다. 바라타 새끼들을 뒤치게 하겠어. 엄격함. 자, 플랑드르를 포위하는데 비르텐 다스턴 남았고 네, 비르텐베르크의 반란을 진압했고요. 지금은 네덜란드 놈들, 네덜란드 놈들이 더 문제인데 라인 뭐 이런 데보다. 야, 아니 얘들은 무슨 돈이 있어 아주 이런 그 특수호병까지. 스위스 호병 왕 죽음. 난 기복병 부하로 지금 계속 유럽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데. 안 될라나 이거? 한 부대 더 있어야 되나?
세죠? 내가 알지. 안 된다. 아, 씨, 이거 어떡하나. 좋지 않네. 곤란하네요. 공격했는데 아, 저 어쩌지? 저 어쩔까? 직접 전투로도 이게 되게 힘들 텐데. 저건. 어떻게든 20분을 버티든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격파든지. 둘 다 안 쉬워. 노력해보죠. 안 쳐들어오니? 니들? 안 쳐들어 할 생각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계속 이러다가 게임 끝났으면 좋겠다. 앞으로 오지마. 15분 30초. 3분. 진짜 안 오려나? 진짜 안 오면 제일 좋은데. 오지 말고 거기서 그냥 야유회하고 끝내자.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정말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네. 11분. 10분 남았고요.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도 아니라가지고 포위 섬멸하지도 못하고. 7분 24초 남았고요. 6분, 5분. 진짜 끝나겠다 그냥 이대로. 이거 끝나면 좋긴 한데. 대포알이 통통 튀는 거 보이시죠? 통통 튄 대포알에 맞아도 죽든가? 죽네요. 아, 죽지 않네. 통통 튀는 저것도 그렇게 썩 맞아서 간지럽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분명히 되게 아플 건데, 그지? 저 여기 대포알인데, 네, 그렇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안 쳐들어온다. 게임 끝났네. 전투 끝났습니다. 쟤들을 왜 쳐들어온 걸까요? 오스만이 지금 불가리아를 러시아한테 빼앗겼는데, 저건 재앙인데. 기본적으로는 아무한테도 아무것도 안 뺏기는 게 제일 좋아요, 오스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쟤들은. 괜히 러시아가 들어오면은 러시아 세력만 커지고, 마라타가 들어오면 마라타 세력만 커지는 거라서. 구인뉴스래. 비르텐베르크의 파업이고 라인의 반란이다. 웨스터라이의 폭동, 그리고 중부 이탈리아의 폭동. 에이, 너희들은 왜 폭동이야? 이해할 수 없군. 리구리아에도 폭동. 왜 폭동일까? 봉쇄. 자, 프랑드르. 정말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자, 프랑드를 점령했고요. 프랑드를 여기는 네 턴 남았네. 라인을 포기할까요?
라인을 그냥 다음 턴에 다시 탈환한다고 하고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것도 지금 되게 괜찮은 생각 같은데? 그냥 포기하는 것도. 자, 네덜란드도 망했습니다. 어? 안 망했네 얘들. 왜 안 망했지? 아, 작센이 있었구나. 나 일부러 쟤들 망하게 한다고 지금 라인 포기한 건데. 작센이 있었구나. 안 된대. 화평 안 해주겠대. 여튼 작센이 문제랍니다. 턴 넘기고요. 플랑드르도 돈 많이 벌리네. 라인 빼앗겼고요. 뭐 라인 빼앗긴 거야 뭐. 뷰르텐베르크의 폭동. 플랑드르의 파업. 네덜란드의 파업. 네덜란드도 한동안 반란에 시달려야 될 것 같다. 아마도. 아, 세 턴 남았고 휴머니즘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턴 넘기고요. 쟤들 해센 반란군 진압했네. 아까 라인 지방에 우리 때문에 일어난 반란군 있잖아, 그죠? 노에바 에스파니아가 화평하자입니다. 좋은 일이지. 자, 비르텐베르크의 폭동, 그 반란이 일어났고요. 네덜란드의 폭동. 얘들은 놔두고 비르텐베르크에 있는 반란을 우선 진압해주고. 얘들이 지금 중요하니까. 자, 두 턴 남았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바이에르는 어떻게 됐나? 이 아직 멀었군요. 한 턴 더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다. 무슨 문자 자꾸 오지? 오스만이 그냥 자기서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마자르가 공격해왔습니다. 독립시켜주고 살려주는 애들을 어디로 갚는 거냐 너는. 네덜란드에 반란이 일어났고요. 아까 쟤들은 제가 인도로 보낼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왜 이걸 증집을 못하지? 왜? 왜 못하는 거지? 이상하네. 여튼 플랑드레 있는 군대로 라인을 실패했네요. 실패할 싸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했네. 내가 틀린 거겠지?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라인 점령했고요. 네덜란드의 반란이 났다는데 라인 지방 뷰르텐베르크 영구는 한 턴 남았고 좋네. 마자르가 선전포고였다 그랬죠. 야 얘들 뭐 군대가 많다. 쟤들 헐 저 어쩌나? 저 혼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일단 빈만 잘 수비하면 되는데 여기 뭐 제들 목표는 다른 애들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빈을 잘 수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유 던진다면 반란도가 많이 줄겠죠. 그 이제 세속적 휴머니즘이 개발되니까요. 싫어. 왜 내가 니한테 브리튼 섬을 줘야 되지? 헐. 아, 저 새끼들 봐라. 못되게 저러는 거 봐. 얘들은. 세속적 휴머니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대학은 철거해주고 학자들은 여기 있는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대학으로 옮기고 아통이 뭔데? 아틀라? 라인에도 반란, 플랑드레 폭동. 그냥 성 안에 짱 박혀 있자. 그게 제일 낫겠다. 아. 쟤들은 또 바이에른 쪽으로 들어갔네요. 깽판 친 애들. 깽판치 던 애들 이런 거 맞겠다. 엠파이어 토탈로는 네덜란트 말고 역시 이왕 추천한다면 프로이센이지. 역시 프로이센이지. 왜 이렇게 턴 넘기는 게 오래 걸리지? 오스만 저거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저거 하는 것도 없는데. 게임을 껐다 켤까? 게임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멈춘 건 아닌데. 어, 이제 돌아가네. 아이 개 호러 자식들이 죽을라고. 자, 빈을 포위했습니다. 마자르가 뭐야? 이게 정렬이 안 돼.
너무 많아서 정렬이 안 된 거구만. 자, 20분 버텨주면 돼요,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할 거야. 요새가 좀 작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어? 마자리안 후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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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사르라는 게 동유럽에서 통용되던 기병대의 별칭이었다면서. 이게 근데, 그, 폴스카 쪽에, 폴스카의 것이 유명해져가지고, 역사적으로 뜬 거라 그러던데, 어디서 듣기로. 모르죠? 나는 천학 비제니까. 역사가 어떻게 있든 그걸 내가 알 바가 뭐야. 아, 결국 우리 장군 죽었다. 뒤로 들어갈 줄. 10분 남았고요. 아, 얼뜩없이 안녕하세요. 오늘 엠파이어 토 처음 깔아서 하는데 질문 드리세요. 질문하세요. 뭐 내가 질문 막은 적 있나? 요즘은 좀 어때요? 휴대폰하고 컴퓨터 받았어? 8분 36초. 자네들이 여기로 들어오게나. 아, 집에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다고. 아이고. 입헌 군주궁에서 혁명군 때면은 공화정으로 복귀합니다. 공화적으로 복귀합니다. 자, 6분 남았네요. 너 이리 와. 4분 남았고요. 공화정으로 가려 그러면은 혁명군을 선택해서 혁명군으로 하면 되지. 그것도 장군 잡았다.
2분 남았고요. 3분쯤 남았네. 거의 뭐 몰살이구만 이번에. 아유, 큰 전투였다. 생각보다 뭔가 큰 전투였어. 40초. 요걸로 아마 마자르구는 괴멸일 텐데. 자, 시간 끝. 엄청 크게 겼는데, 이거? 그죠? 사실상 괴멸이고. 이거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해주자. 아우씨. 내가 저럴 줄 알고 내가 세이브했지. 왠지 세아드라고. 라인 지방, 라인이 지금 포위당했는데, 요것도 직접 좀 해줍니다, 그냥. 왠지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렇게 개막장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이, 그냥 수동전투로 돌격해버리면 다 끝날 놈들이, 괜히 자동전투에서는 전열보병이 유리해가지고. 가자. 너희들은 여기로 와. 뭐야지? 전투 다시 해야 될지도. 노력해보죠. 근데 공화정보다는 입헌군주장이 나을텐데요. 게임상에서는 입헌군주장이 훨씬 나을거예요. 뭐지, 얘들 왜 이렇게 못싸우지 오늘? 유독 이번 전투에서는 공화정이거나 공화정이 아니거나 좌익 우익하고 상관없거든. 아, 한 부대 로드합시다. 왜 이걸 내가 로드하냐면은, 그 바르바리의 적을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 징병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내가 일부러 좀 로드한 거예요. 좀 불편함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흔히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 반대말이 뭐냐, 그럼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민주적으로 정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하고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독립적인 거예요. 서로 독립적인 거를 그 잘 모르니까 이게 착각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것도 사실 공화정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고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수학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말이 그런 건데, 서로 독립이다, 서로 종속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01 벡터하고 10 벡터는 서로 독립이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그 선형결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치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비슷한 원리는 다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 라는 걸로 제 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폐주하지 않네. 왜 이렇게 이번 턴에 바르바레 애들이 못 싸운다는 생각이 들까? 원래 애들 잘 싸우거든요? 특히 지금 상대 민병대라가지고 되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뭔가 체감상 되게 지금 못 싸운다는 느낌이 드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이제 반대하고 모순을 혼동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노랑하고의 모순 개념은 노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빨강의 모순 개념이 파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파랑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빨강의 모순 개념은 빨강이 아니다라는 거지. 공산주의의 모순 개념은 공산주의가 아닌 거지. 자본주의의 모순 개념은 자본주의가 아닌 거고. 예를 들면 자본주의 반대가 이제 뭐, 그러니까 공산 자본주의 서로 모순인 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완전히 정반대편에 있는 게 뭐 뭐라 그래. 아무튼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좀 예, 정교한 논의는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제 말이 꼬여버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죽어 이제? 턴이 너무 길어서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다. 헤센 발랑군 잡았습니다. 비르텐베르크는 또 반란이야? 이제 안 일어나겠죠? 얘들 잡으면 아마도 그러길 바라는데. 이거 수리하면 이제 안 일어나겠지 아마도. 정말 그러길 바라는데. 아, 아니 그냥 내가 설명해봤어. 그냥 해본거야. 우리끼리야 그게 농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신경쓰지 마요. 내가 뭐. 자,
자, 크로아티아 함락시켰고요. 그 다음에 마자르 호로 새끼들 이거 그냥 봐준다 이 새끼들아. 어? 어? 이 새끼 그래 이렇게 하자.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أجل يا سيدي الأسطول جاهز자 그리고 드디어 튀니스에서 튀니스 오브 모로코에서 한 군단이 완성됐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인도로 보낼 거예요. 멀리 멀리 보낼 겁니다. 가다가 침몰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 7104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죠 그죠? 낮에도 들어오시네? 원래 보통 밤에 들어오시지 않나요? 아 잠깐만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되게 한 사흘 정도 되게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사흘을 뭐 거의 내리 내가 게임을 한 시간도 못했는데 10분도 못했지. 오늘 되게 오랜만에 그래서 하는 건데 국회 방송요? 요즘 그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이제 막고 있는 그 법안은 그 테러 방지법도 있지만은 노동개혁 4대 선진화법도 있습니다. 선진화 4대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국회에 막혀 있는데 일단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래 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유 저 개 왕 시큰족까지 갔는데 다시 원점이야. 결심했어. 여기서 가는 건 너무 좀 그렇죠? 너무 위험하죠. 그냥 얘들을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게 한 다음에 걸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메타게 해서 보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예능에서 인도로 와주고 네덜란드 크로아티아의 발 아니네. 그게 이제 명사 그러니까 고유 명사하고 일반 명사를 핵 그 혼동할 때 혹은 이제 고의적으로 혼동시킬 때 생기는 문제인데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여자의 이름이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해봅시다. 사랑이 사랑이란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걔 이름이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걔를 부를 때 예를 들면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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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걔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 그거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 말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순수하게 그냥 고유명사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뭐 그거는 뭐 그 A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다 치고 그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의 이름 같지 않은 뭐 그런 예를 들면 지금 말하는 뭐 그 법안의 이름이나 그런 것들인데 법안의 이름은 일부러 그렇게 가치 판단이 가능한 일반 명사를 지어버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혼란스럽겠죠. 그거는 사실 혼란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일부러 혼란을 노린다고 그러니까 되게 천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건데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하니까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주니까 되게 이제 되게 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을 옮겨줍시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나는 많이 나쁜 손버릇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개혁, 개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낡은 거를 새롭게 이제 없는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깬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노동자의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아져. 그걸 하면 그 법이 예를 들면 연장근로가 지금은 이제 12시간으로 이제 제한돼 있어요. 한 주에. 그래서 주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12시간 해가지고 총 한 주에 법적으로 이제 보장된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최대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지금 개혁법으로 개정하면 그게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바뀐다 그러던가? 아무튼 이게 연장근로 제한시간이 늘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주에 일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계약상의 문제고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상 노동자가 이제 대체로 약자 입장에 있고 그래서 사용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의 노동자의 의지가 순수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그거는 사람들을 그냥 더 부려먹게 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하고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 그 2년 하면 요즘은 지금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그 계약직을 2년 하면 어쨌거나 그걸 해야 돼. 어쨌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든지 뭐 떡을 치든지 해야 돼요. 아니면은 계약을 해지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근데 그걸 지금처럼 4년 늘려버리면은 사람들은 또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더 계약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야 4년 동안이나 계약직을 해야 4년 동안 계약직을 해야 계약직 노동자로 이제 살아야지 정규직이 전환되는 거고 그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특히 노동자 입장에서 안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노동자들은 좋다 개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지. 그러니까 표현만 선진하면 뭐해. 껍데기만 선진하고 이제 내용은 그냥 사람들 잡아 족치려는 법안인데 두 명이나 죽었어 학자가.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은 언론에서도 그런 장난 되게 많이 치거든요. 말 가지고 말장난이지. 정말 쉽게 말해서 말장난인데 언론에서도 보면 가치 판단이 가능한 말을 자꾸 이제 기사에 집어넣어요. 이 호러새끼들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구별을 못하니까 집어넣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데 난 그게 되게 보기 싫어요. 정말 보기 싫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 속이는 거 있잖아. 그걸 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짓거리를 이제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고 난 그래서 화가 나고. 하지만 내가 이제 그 지금 노동조합 쪽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 아씨 방금 화나서 잘못 눌렀다.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유준열인가 뭐 아무튼 그 걔가 일비하느냐 일비하지 않느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국회에서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많이 신경 쓰세요. 그게 여러분 삶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또 뭐가 좀 싸우더만. 누가 일베니 아니니까 뭐. 근데 뭐 걔가 일베 뭐해요? 걔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김수영 씨 시중에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 분노하는가 라는 시가 있는데 시 제목이 그거였나? 최근에 나도 이제 어디서 보고 되게 이제 감명 깊게 봤던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분노하는 대상이라는 거는 되게 작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슈퍼 아줌마가 불친절하게 했다 그러면 화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 어디야 SNS 올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하고 같이 말자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로 슈퍼 아줌마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부생들이 혹은 대학원생들이 자기한테 엿을 먹이는 교수한테는 화를 못 내면서 자기 친구나 자기 가는 식당 아줌마나 아니면 자기 부모나 한테는 화를 낸다는 거야. 물론 내가 얘기하는 건 분노저절장애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고요. 화를 그러니까 분노해야 될 일에는 진짜 분노를 못하면서 사소한 일들에는 화를 내고 그런 꼬라지가 이제 그런 꼬라지가 7, 80년대도 있었고 김수영 씨한테 이제 김수영 씨가 그걸 시로 적었고 그게 지금도 이제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죠. 라인 지방 네덜란드 바이에른 하노버 정말 수많은 곳에서 굉장히 반란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무슨 새가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터지고 있는데 네. 저긴 한부대 보내주면 되겠다. 하노버는 그렇다 치고 네덜란드 바이에른은 왜 얘는 그러면 이쪽으로 해줘야 되는구나. 아, 여러분이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가까이 있진 않아요. 사실 멀리 있어요. 멀리 있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 차례 봤지만은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분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화를 낼 필요가 없는 대상들 그리고 화를 사실상 내는 거에 큰 의미 없는 대상들에 화를 내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정말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제 노력을 안 해서 그 살기 힘들다 그러는 거다 투정 부리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국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럴까 국회에 있으면서 이제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고 있고 혹은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 직권상정하고 있고 여러분은 정작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분노할 수 없고
분노하면은 요즘 또 잡혀가고 신고하잖아, 그죠? 신고하고 고소해버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네, 맞아요. 그 입헌군주국이 제일 나. 여러가지 의미에서 입헌군주국이 이제 제일 낫거나 혹은 절대항정이 제일 낫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항정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내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공화정이 가장 안 좋아요. 가장 안 좋아. 내각도 마음대로 못하고 전부 다 여기서 바뀌고 여기 특별하게 뭐 이점도 없고. 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나한테 정치 얘기 들으려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왕 이제 필리버스터 얘기가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하던 얘기에서 이어서 하자면은, 여러분이 분노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못 사는 거는 여러분이 힘들거나 생활이 힘들거나 아니면 살기 힘들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사회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구조를 여러분이 바꾸려고 그러면은 4월 11일날 있는 선거에서 다른 그 여러분의 어떤 대의자를 잘 뽑아야 돼요. 결국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대의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내기 심하냐. 뭐지? 뭐야, 왜 이렇게 내기 심하지? 아휴, 노력이 부족하다.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이야, 그게. 사회 구조의 문제하고 개인의 문제를 엮어가지고 그걸 개인의 문제라고 환원시키는 놈들이 있어요. 보면은 꼭 있어, 그런 놈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놈도 있고 거기 동조한 놈도 있어. 놀랍게도 신기하죠. 이걸 내기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 이건 게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심한데. 지금 뭐가 많은 전투도 아닌데 왜 이러지. 왜 이럴까? 명함 돌리고 현수막 걸고 그런 건 괜찮아.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내가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렉이 걸리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재시작해 봅시다, 전투를. 명함 돌리고 뭐 현수막 걸고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자기를 위한 정치만 할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할 건지 이거고. 자, 일단 영상을 끊을게요.